학교 때, 학교 못 때는 공식을 했어요. 맞나? 근데 맨날 맨날 가져가야 되거든요. 학교 잘하면 안 돼. 원래 니들 해야 되는 건데, 뭐, 새삼스럽게. 자, 그래서 이 표현부터 합니다. 그녀가 거기에 가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뭐부터 만들어 봐요? 오케이. 그렇게 긴걸 만들어 봐요? 간단한 거 만들어. 누가다부터 만들죠? 그녀가 간다부터 만들죠. 그녀가 간다. 뭐 질문하고 할까요? 바로 만들어 볼래요? 응. 아, 그냥 할게요. 어, 그래. 그녀가 간다? 아니, 그냥 지금 말해. 어, 그녀가 간다부터 그래. 만들어 봐세요. 그녀가 간다? 어, 그렇죠.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해버렸네요. She goes.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진효가 한 거, 이거는 두 가지 종류 중에 뭐고? 하다시고. 뭐가 들어있다? 네? 더스가 들어있다. 됐습니까? 네, she goes라고 해놓고. 다음 첫 단계, 그녀가 가니? 더 she go? 문제 완성하면 되네요. Does she go there? 그렇죠. Does she go there? 오케이, 양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오, 똑똑하게 잘 대답하네요. 자, 만약에 이렇게 질문했는데, 만약에 거기에 간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Yes, go there. Yes, she does. 라고 한다고 학교에서 배웠어요. Yes, she does. Does는 뭐 대신 왔다. Yes, she goes there. 대신 왔고요. 만약에 거기 안 간다면 뭐라고 대답해요? No. She doesn't. No, she doesn't. 오케이, 이거는 선생님하고도 얘기했던 겁니다. 옛날에. 이거는 이제 양념 안 들어간 거, 지금 양념식 배우느라고 앞에 배웠던 거 까먹었는지 안 까먹었는지 물어보는 문장이고요. Go there. 오, 다행이네요. 오케이, 그녀가 거기에 갈 수가 없대요. 그녀는 거기 갈수 없다. 바로 뭐 문장 다 만들어 볼까요? 그녀 거기 갈수 없다. 오, 그렇지. 혼자 잘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She can't go there. 오케이, 큰일 날 뻔했죠. 그렇죠. 또 동영상 안본 티가, 동영상 안 보고 한 티가 너무 많이 날 뻔했어. 선생님 동영상에서 양념 씨가 들어가면 여기에 she 때문에 go를 썼던 게더 이상 아니고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She can't go there. 그녀가 갈수 있다는 she can go인데 she can't go 하면 갈 수가 없다. 양념 뿌려야 된다고 아까 진효가 잘 말했죠. She can't go there.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는 의사다라는 표현은 오, he is a doctor. 지금까지 동영상 안본티안 내고 잘하고 있습니다. 안 읽히고 있어야죠. 아, 미안. He is a doctor.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문장 중에서 be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 문장이지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항상 하잖아요. 수업할 때마다 이때. 예? 뭐가? 그거는 중지하고 싶을 때 누르라는 버튼이고 신경 안 썼대 그런 거. He's a doctor. 양념 안 들어간 문장이네요. He is a doctor.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는 의사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문장입니다. 그렇지. 오, 잘하네. 원리를 깨달은 것 같아요. 오, 아주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Is he a doctor? Is he a doctor? 오케이. 이렇게 물었는데, 만약에 의사가 맞으면 뭐라고 대답한다고 배웠죠?
Is he a doctor? 그렇죠. 4학년, 5학년 거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Yes, he is. 만약 의사가 아니라면? No, he isn't. No, he isn't. Okay. 4학년, 5학년 거 선생님하고도 옛날에 다 했던 겁니다, 이건. Okay. 아니었네요, 다행히. Okay. 그리고 다음 표현. 그는 의사가 될 수 있다는 뭐죠? 의사가 될 수 있다. 오, 그쵸. 동영상 안 본 거 아직 안 들키고 있어. He can be a doctor. 오, he can be a doctor. 자, 이 문장을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뭐라 그랬냐. He is a doctor는 무슨 뜻인데? 그는 의사다, 누가다죠. 근데 여기다가 그는 의사다라는 표현을 의사가 될, 또 따지자고 있죠. 될 수 있다 하려면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라? 네? 저러고 있죠. 의사다를 의사가 될 수 있다 하고 싶으면 양념 can을 뿌려야 된다는 얘기고, 양념이 들어가면 비동사를 비동사라고 부르는 이유인 원래 모습인 뭐로 바뀐다? 비로 바뀐다. 그래서 he can be a doctor 라고 해야 된다. 오케이. He can be a doctor. Can be a doctor. 계속해서 집중 좀 하세요. 그는 의사가 될 수 있니? 그렇지. Can he be a doctor? Okay. Can he be a doctor? Can he be a doctor? 만약에 이렇게 물었는데, 만약에 될 수 있으면 또 떠돌아다니면서 한다. 좀 이따 봐도 돼요. Okay. 다음 10분이라도 집중하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의사가 될 수 있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응? Yes. 응? Yes, I can. 뭐, 희한한 질문과 대답이네요. 그는 의사가 될 수 있니? 그랬는데, 그래, 나는 될 수 있다, 이럽니까? 그놈 he가 될 수 있는지 물었는데, 왜 내가 될 수 있다, 그럽니까? 오케이. 왜 나한테 계속 물어봐요? 대답을 안 하고? Yes, he can be a doctor. 그래, 그는 의사가 될 수 있다. 만약에 의사가 될 수 없으면 뭐라 그래요? No, he can't. No, he can't. 이렇게 대답하죠. No, he can't be a doctor.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그는 의사가 아니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는 의사가 아니다? 아니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그는 의사가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뿐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드디어 이제 동영상 안 본 티가 나기 시작하죠. 도대체 이게 뭡니까? He can't a doctor는 문장도 아니고요. 문장에는 비동사 아니면 하다시가 있었는데 여기 비동사 어딨어? 하다시 어딨어? 이건 문장도 아니에요. 그래서 진유야, 응? 선생님이 그 동영상을 만드는 건 이제 그걸 보고 선생님이 너희들이 내 설명을 다 이해할 거라고 선생님 생각 안 해. 응? 다만 그걸 보고 나서 설명할 때 몰랐던 걸 내가 너한테 물어보면 내가 동영상에서 설명했던 것 중에 뭐는 이해했고 뭐는 이해를 못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너에게 필요한 걸 내가 맞춰서 네가 이해 못한 부분을 내가 설명해 줄 수 있단 말이야. 어? 근데 지금 동영상 안 보고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응? 그러면 내가 너한테 6학년에 맞는 수업을 해주기가 힘들어. 응? 선생님이 수업을 다 이렇게 설계를 짜놨어. 학생들에 맞게 다. 그가 의사는 아니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알려줄게요. 그는 의사가 아니다 라는 표현은 그가 의사다 라는 표현에다 뭐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는 의사입니다. 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니까 그거는 의사가 아니다가 됐고, 이거 양념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지. 그쵸? 그럼 그는 의사다가 뭐예요? He is a 그렇지. He is a doctor지. 그럼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이 뜻이 돼? 그건 의사가 아니다. 여기다 뭘 집어넣으면 그건 의사가 아니다가 됐을까? 그럼 not 들어가면 되겠지. 그러면 이 문장에 not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는지 너무너무 잘 알걸요? He is not a doctor. 그래, he is not a doctor지. 여기, 여기다가 he can't는 무슨 뭐 양념 들어가, 양념 냄새도 안 나는데 무슨 can't입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의사가 아니다가 뭐라고요? 뭐라고? He is not a doctor. He is not a doctor. Is he a doctor? No, he is not a doctor. 뭐 이런 거죠. 계속해서 그는 의사가 될수 없다라는 표현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He 그렇죠. 자, 얘를 빼먹지 말라고 선생님이 신신당부했는데 He can't be a doctor. 아이고, 안 빼먹고 잘했네요. 자, 다음 will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can은 선생님이 양념씨 처음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원리만 설명했어. 알겠습니까? 자, 원리를 동영상 안본 것도 보는데 내가 거기에서 설명했던 걸 간단하게 요약하면 우리가 자, 진효가 자, 진효가 알아서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녀석아,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 거 알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공부했어? 응? 이거 공부했나요? 오케이. 자, 이거 뭐죠? 이거 뭐죠? 공부 안 했잖아. 이거 뭐죠? 자, 선생님이 옛날에 올려놓은 카드야. 하다시 도화지는 양념씨 드리면서 단어 카드, 단어 세트 있어. 지금 진효가 내가 학습 리포트 보면 아는데 볼까? 한번? 진효, 뭐라고 뭐라 했는지 한번 볼까? 일단 동영상은 지금 안 보고 있고요. 지금 공부를 엄청 안 하고 있어요. 네가 지금 해야 될 것도 내가 오늘도 보냈는데. 볼까? 뭘 해야 되는지? 지금 네가 이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게다가 뭐 많이도 안 했어. 쉬우니까 그렇겠지. 근데 계속 자 지금 봐봐 안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이거 같이 해야 되는 거야? 네 이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호는 이건 지난주에 지호는 지금 안한 걸로 하는데 지호는 지난주에 다 했어. 응? 지금 너안 했고, 지난주에, 지우 했네, 그래. 지우 했는 거 100점 맞고, 75점, 다시 한번 해서 내가 100점 맞으라 얘기했고, 지금 이것들도 다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네가 못 끝, 여기까지 끝냈잖아, 지금. 이거 네가 뭐야, 전에 다 했던 것들을 내가 다시 시험 치는 거야, 이거. 일단, 하다시 좋아, 이건 네가 하고 있, 너도 하고, 지우도 하고 있는 거고. 다 끝냈고, 그 다음에 하다시 도와준 양념씨 지우 했고, 그 다음에 너 아직 안 했고 지우고 지금 아이디가 옛날 거 이거 없애야 되겠다. 이건 로그인 안 하는데 그 다음에 이거 이거 하다시 문장 이 테스트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 응? 자 그녀가 책을 어디서 사니가 뭐였더라? Where does she, 뭐라고? Does she, the Bible. 난리 났죠. 응. 오케이. 하세요. 했던 것들 복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밀린 것들 많아. 너 지금 뭐 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카톡으로 보내고 있는데,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주말 동안 해야 될 게, 그러니까 그동안 안 했기 때문에 밀렸어. 응? 보여주면. 진효가 지금 주구장창 이것만 그냥 뜨문뜨문 보고 있는데요. 얘안 했고요. 이만큼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끝났으니까 이거 시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오늘 새로 두개 올려놨어요. 초등학생이면 꼭 알아야 될 단어들. 알겠습니까? 네, 진짜 조금 주말에 좀 부지런하게 해주세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